박수아입니다. 여러분들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자, 이번 시간에는 초록빛 국산 시금치와 얼갈이 배추를 담아 만든 면발의 신 시금치 비빔국수와 시원한 오이 미역냉국에 국산 미역을 담아 만든 면발의 신 미역냉국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. 여름철 기본템 면발의 신 시금치 비빔국수입니다. 제면 전문가가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국산 시금치를 넣은 초록면인데요. 48시간 저온 숙성을 한 숙성면 100%라고 합니다. 초록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건더기 블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가 있고요. 매콤달콤한 만능 비빔장 소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우동으로 뿌려질 깨스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비빔면의 활용 점정은 참기름이죠. 참기름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참기름까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용기가 들어가 있어요. 식물성 유지로 만든 원료를 20% 혼합해서 용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깨와 참기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념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캠핑이라든가 여행을 가시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시금치 비빔국수입니다. 면발의 신 미역냉국수입니다. 우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미역과 우리 농부들이 키운 오이와 양파를 담았습니다. 2인분씩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. 48시간 저온 숙성한 숙성면 100%입니다. 사리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면발의 신 냉면 육수가 들어가 있고요. 건더기 블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시금치 비빔국수와 마찬가지로 식사는 물론이고요. 캠핑이나 여행 등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미역 냉국수입니다.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건더기 블럭과 시금치만을 넣고 저어가면서 60초간 삶아줍니다. 끈적임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헹군 뒤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얼음물에 면을 헹궈줘보세요. 더 쫄깃쫄깃한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미역 냉국수를 만들 때 냉면 육수와 건더기 블럭을 그릇에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시원하고 맛있는 미역 냉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. 물 1리터가 끓으면 면을 넣고 저어가며 50초간 끓여주세요. 끈적임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헹군 뒤에 물기를 제거하는데요. 마찬가지로 얼음을 넣어주시면 쫀득한 면발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미역냉국수야. 미역냉국수고 시금치 비빔국수야. 시금치 비빔국수거든. 자, 요거는 너 먹고 자, 먹어봐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면에서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면을 사랑하는 막내와 함께한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.